안녕하십니까. 벤과 스테이블 디퓨전 주제에 대해 소개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윤석호 학생입니다. 앞선 영상과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디퓨전 모델, 스테이블 디퓨전의 기본 구조 원리와 스테이블 디퓨전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전 준비로는 구글 콜앱을 위한 구글 아이디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기계 학습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있다면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퓨전 모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원본 이미지에 아주 작은 노이즈를 계속 조금씩 더해 나갑니다. 이렇게 노이즈를 수백 수천 회 반복하면 원본 이미지는 노이즈한 이미지만 남게 됩니다. 이 노이즈만 남은 이미지를 딥러닝 모델로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학습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 특정 노이즈를 모델에게 던져주면 모델은 노이즈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디퓨전 모델의 중요한 점은 조금씩 바꾼다는 점입니다. 디퓨전의 뜻은 확산으로, 디퓨전 모델은 조금씩 노이즈를 추가 확산시키며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노이즈를 점점 더해가는 포워드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포워드 프로세스를 반대로 추정하는 리버스 프로세스를 학습함으로써 노이즈를 복원하는 과정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 학습한 리버스 프로세스를 활용해 랜덤 노이즈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텍스트, 그래프 등을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이 디퓨전 모델은 요즘 유행하는 모델로 겐을 응가하는 모델입니다. 디퓨전 계열의 생성 모델은 겐 계열 생성 모델보다 고품질의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해내며 덜 오버피팅 되어 현재 생성 모델은 대부분 디퓨전 계열입니다. 겐보다 좋은 이유는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리소스를 기하급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기존의 확산 확률 이미지 생성 모델과 달리 앞뒤에 오토 인코더를 도입하여 이미지 전체가 아닌 훨씬 작은 차원의 레이텐트 스페이스, 잠재 공간에서 노이즈를 삽입 제거함으로 비교적 큰 해상도의 이미지를 생성하는데도 리소스 사용량을 대폭 줄여 일반 가정의 그래픽 카드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은 독일 뮌헨 대학교 머신 비전 앤 러닝 그룹 컴퓨터 비전 연구실의 잠재 확산 모델을 이용한 고해상도 이미지 합성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스테이빌리티 AI에서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배포한 텍스트 투 이미지 인공지능 모델로 2022년 8월 22일 출시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텍스트의 주요 특징을 추출하는 텍스트 인코더, 추출된 특징을 이 노이즈를 통해 이미지, 정보 배열을 얻는 유넷과 스케줄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얻은 정보 배열을 통해 최종 이미지를 생성하는 VAE, Variational Auto Encoder 및 디코더로 나눌 수 있습니다. 텍스트 인코더는 토크나이저를 통해 유저의 텍스트에서 단어를 추출하여 숫자로 변환합니다. 즉, 토크나이즈하고 이 숫자를 레이텐트 벡터, 잠재 벡터의 형태인 텍스트 임베딩으로 만들며 이 텍스트 임베딩은 유넷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유넷과 스케줄러는 앞선 텍스트 인코더의 아웃풋인 텍스트 임베딩에 랜덤한 노이즈를 추가하고 디노이즈를 진행하며 랜덤한 레이텐트 벡터, 랜덤 잠재 벡터를 얻습니다. 이러한 노이즈를 계속 추가하고 랜덤한 잠재 벡터를 얻는 것을 반복하여 최종 아웃풋으로 이미지, 정보 배열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VAE는 이 유넷을 통해 만들어진 정보 배열을 통하여 앞서 배웠던 어토인코더의 디코더 원리로 인풋 이미지를 좀더 고해상도의 이미지로 생성해냅니다. 이렇게 디퓨전 모델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큰 틀의 구조만 알아보았으니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검색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직접 활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 스테이블 디퓨전 사이트에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구글에 스테이블 디퓨전 사이트라고 검색하면 바로 스테이블 디퓨전 웹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후 Get Started for Free를 누른 다음 자신이 원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컴퓨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이렇게 과일이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렇게 다양한 과일 사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빠른 시간 내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콜앱을 통해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앞선 방법인 웹사이트 접속보다 더 자세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으며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구글에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검색해 줍니다. 이후 이첫 번째 GitHub 사이트를 들어가 줍니다. 이후 여기서 위키 버튼을 눌러주시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네 가지 모델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이첫 번째 모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후 여기서 이 드라이브로 복사를 통해 자신의 드라이브로 코드를 복사해 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여기서 미리 코드를 드라이브로 복사해 주었습니다. 이후 여기 있는 버튼들을 모두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 컨트롤 넷 버튼은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 실행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미리 이 코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여기 있는 맨 마지막 Start Stable Diffusion 버튼을 실행시켜주면 이렇게 웹 URL이 나타나는데 이웹 URL을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웹 UI에 접속해 보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텍스트 투 이미지로 이미지를 생성해 볼수 있으며 이미지 투 이미지로도 이미지를 생성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이미지를 스케일 업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기본적으로 텍스트 투 이미지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파게티를 먹고 있는 피카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카츄가 스파게티를 먹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여기 있는 Send to 이미지 to 이미지를 눌러보면 한 다음에 다시 Generate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더 그림의 질이 높아진 스파게티를 먹고 있는 피카츄 사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방법과 달리 많은 변수들,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존재하는데 먼저 이미지의 크기를 변경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CFG 변수가 있는데 이 CFG는 Classifier Free Gaussians로 이미지 생성에 얼마나 자유도를 주느냐를 이야기합니다. CFG가 높으면 프롬프트와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며 그 말은 CFG가 높을수록 자유로운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또한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네가티브 프롬프트가 있는데 이 부정적 프롬프트는 이미지에 안 들어갈 내용을 프롬프트로 추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샘플링 메서드가 존재하는데 먼저 샘플링은 큰 데이터 집합의 데이터점의 하위 집합을 선택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샘플링 메서드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미지를 생성할지를 결정하는 콤보 박스입니다. 유명한 메서드로는 오일러, BPM++, 그리고 BPM2 카라스 버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메서드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있는 샘플링 스텝은 단계가 높을수록 더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단계가 높을수록 당연히 시간은 더 오래 걸립니다. 여기 있는 타일링은 이미지를 타일링화하는 기술로 이미지를 타일 모양으로 분할한 다음 각
파일을 개별적으로 인코딩하여 다시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있는 highest.bix는 이미지 업스케일러로 예를 들어 512 곱하기 512 이미지를 1024 곱하기 1024로 해상도를 높여 업스케일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또한 여기 있는 restore basis가 있는데 이 기능은 예를 들어 인물 사진을 만들었을 때 인물의 얼굴이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일 때이 기능을 클릭하여 인물 사진을 다시 생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웹 UI에는 매우 많은 파라미터들이 존재하고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웹사이트가 존재합니다. 바로 Stable Diffusion FR입니다. 구글에 Stable Diffusion FR을 검색하고 이 웹사이트를 들어가 주시면 그 다음 여기 있는 프롬프트를 클릭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 어떠한 프롬프트를 사용했는지 또한 어떠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했는지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언맨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으면 이러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이러한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아이언맨 밖에도 이렇게 매우 다양한 이미지들의 프롬프트와 하이퍼 파라미터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참고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디퓨전 모델 스테이블 디퓨전의 기본 구조 원리와 스테이블 디퓨전의 활용에 대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